평택에서 용인으로 올라갈 때 가장 빠르고 편리한 도로가 이 45번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45번 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큰 물류센터들이 이 도로를 따라서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가 맞닿아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안성 분기점을 통해서 차량 유동이 굉장히 많고 쓰임새가 많이 있는 도로입니다. 네, 안성 김보라 시장님의 7대 공약으로 100만 평의 반도체 배후 산업단지 조성이 있었는데요. 결국 100만 평을 받아냈죠. 그래서 안성 지역은 계속해서 산업단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45번 도로와 붙어있는 안성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벌써 완판이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분양이 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입지가 좋다는 말이겠죠. 45번 도로와 붙어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고 향후 생길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와는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10분대에 진입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접근성이 좋은 그런 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의 신대리입니다. 오늘은 국도 중에서 반도체 도로의 핵심 도로인 45번 도로가 어떤 도로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 도로인지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 45번 도로는 크게 보면 충남 서산에서 경기도 가평까지 가는 종축 국도입니다. 경유지는 서산에서 예산, 아산, 평택, 안성의 원곡과 양성, 용인, 광주, 하남을 지나서 남양주 그리고 가평군 청평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있는 평택 그리고 안성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용인 구간이 핵심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쪽을 중심으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아산에서 올라오는 평택 구간부터 볼게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경부고속도로와 1번 국도보다는 서쪽에 있고 왼쪽에 보이시는 39번 국도보다는 동쪽에 있는 도로가 됩니다. 아산에서 평택까지 올라오는 도로는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평택에서는 이 45번 도로가 이제 예전에는 평택역 그리고 통곡동을 지나서 비전동 한성아파트를 지나서 1번 국도를 만났다가 안성 원곡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2004년에 고덕면이 기점이 되는 평택 용인간 도로, 현재 남북대로로 불리는 도로로 확장, 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삼성 반도체 바로 앞을 지나가는 도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쪽부터는 왕복 6차선으로 널찍하게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평택에서 용인으로 올라갈 때 가장 빠르고 편리한 도로가 이 45번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45번 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큰 물류센터들이 이 도로를 따라서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가 맞닿아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안성 분기점을 통해서 차량 유동이 굉장히 많고 쓰임새가 많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도로 주변을 따라서 굉장히 큰 물류센터들이 이제 포진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성 원곡 물류단지를 지나서 바로 조금 더 따라가 보면 이 도로 바로 주변에 동항일반산업단지, 동항2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이쪽 부근에 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예정되어 있는 곳, 그리고 바로 옆에 협의 중인 방충리산업단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쪽은 도로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제 산업단지로서도 손색이 없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양성 교차로를 통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안성의 양성면사무소를 지나서 23번 도로를 타면 안성으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성으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 안성이라는 지역은 향후에 용인 원삼의 126만 평의 SK하이닉스 그리고 이동읍의 220만 평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의 배후 산업단지로 수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될 지역입니다. 네, 안성 김보라 시장님의 7대 공약으로 100만 평의 반도체 배후 산업단지 조성이 있었는데요. 결국 100만 평을 받아냈죠. 그래서 안성 지역은 계속해서 산업단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45번 도로와 붙어있는 안성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벌써 완판이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분양이 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입지가 좋다는 말이겠죠.
45번 도로와 붙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고 향후 생길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와는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10분대에 진입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접근성이 좋은 그런 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5번을 타고 또 올라가다가 여기가 이동저수지라는 곳입니다. 이 방면에서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면 이제 70번 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고삼호수라는 곳인데요. 이 호수를 따라서 쭉 가게 되면 용인 원삼의 SK하이닉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안성을 이어주는 이 57번 도로 이 아래쪽으로는 325번 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SK하이닉스를 갈 때 방금 보신 요 길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45번 도로를 따라서 위쪽 이동읍으로 오게 되면 이쪽이 덕성일반산업단지가 있고 바로 아래쪽에 220만 평의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게 됩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네, 현재 지나는 곳이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를 관통하고 있는 45번 도로의 모습입니다. 이쪽은 300조 이상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제 좌측편에 200여 개의 협력업체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 도로를 기준으로 오른쪽편에 6개의 삼성 펩 공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산 아래까지 다 수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초에 TSMC 일본 구마모토 1공장 보도가 나왔는데 불과 21만 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이곳은 TSMC 1공장의 34.7배로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가 압도적으로 큰 규모입니다. 정말 세계적인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국가 산단을 관통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45번 도로는 너무나도 중요한 도로가 됩니다. 네, 방금 전에 지나간 길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었고요. 4차선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현재 이 4차선으로는 이 정도 대규모의 산업단지의 통행량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안성시 양성면의 장서교차로에서 용인 처인구 남동의 대촌교차로까지 약 12km 구간을 8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난 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까지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업은 26년 상반기쯤에 제6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었는데요. 설계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결정으로 26년에 공사가 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은 약 1조 886억 원이 들어갈 것 같고요. 완공 시기는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의 삼성전자가 첫 번째 펩 가동 시점인 2030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남사를 지나서 더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보면 이쪽이 원천교차로입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바로 동탄입니다. 위쪽으로는 용인시청 쪽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동읍 천리의 원천교차로인데 이곳에서 이제 중동까지 84번 국지도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동탄에 거주하는 인력들 그리고 위쪽 용인에서 거주하는 분들도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 도로가 302번 도로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약 13km 정도의 원삼 SK하이닉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 도로는 이제 묵리 그리고 지나서 하길리 라인에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이제 지나가고 이 부근이 남용인 아인씨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타고 남용인 아인씨를 통해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220만 평의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원산면의 SK하이닉스를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6번 도로도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로, 45번 도로와 연결되는 그런 도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용인 그리고 안성 평택까지 이어지는 이 부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지금도 평택으로 안성으로 그리고 용인으로 이동하는 화물차들 그 물동량이 많은데 중요한 요충지는 현재 빠르게 다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지금 이 45번 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동이 더 폭발하는 산업단지 도로로 각광받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45번 국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픈마인드의 신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